공개는 위해 호호하지 마. 피아노도 칠 줄 알지만 올겐이 더욱 좋아요. 어머나, 올겐도 치세요? 올겐을 치면은 전 꼭 천국에 간 것처럼 즐거워요. 아, 천국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네, 이 손가락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쪽 손가락은 이렇게 해서 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가슴이 뿌듯한 게 아주 행복해진다고요. 아주 멋져요, 정말로. 어머, 멋지네요. 그 멋진 울리는 소리, 그 감미로운 리듬, 그것들이 제 온몸을 감싸면은 전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이 된다고요. 어머나, 아유, 내 정신 좀 봐, 이만 가봐야 되겠어요. 나도 올겐을 좀 쳐봤으면. 여보, 당신에게 무리일 거야. 벌써 예배 시간이야. 들어가자고. 응? 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호호 아줌마, 모자가 아주 멋져요. 좀 보여주세요. 아,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빈 컷을 꽂았어요. 으이구, 여보! 아유, 잘 봤어요. 아이고, 왜? 더 보시죠. 우리의 죄를.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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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아유, 윙윙이 네 치수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을 쏘다니 너무하다고 생각지 않니? 아유, 모자 위에 끝을 보고 달려들어간 건데 나도 모르게 그만 아줌마를 쏴버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유,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작아지다니 정말 속상해. 그래도 기도는 해야겠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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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나리 부인이 올긴 치는 걸 봐야 하는데. 아이, 그러면은 이리 와요. 올려줄게요. 자, 이쪽에요. 알았어. 조심하세요. 알았다고. 너무 멋져. 아유, 좋은데요? 호호 아줌마, 우리랑 춤춰요. 뭐라고? 이리 와서 우리랑 춤추자고요. 뭐야? 아야.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거 아줌마 저기 됐죠? 그럼 487장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생각만 치면은 꼭 꿈속을 헤맨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씀이에요. 고마웠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오. 아멘. 아멘. 네,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여보! 어머, 제 모자를 가져오셨네요. 아니, 자기 모자도 놔두고 대체 어딜 갔었어요, 그래?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오, 아줌마, 잘 들으셨어요? 정말 멋진 솜씨였지요? 정말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천국인 것 같았다니까? 사라지는 치즈. 오늘 메뉴는 맛있는 치즈다.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먹거라. 네. 아직은 아니야, 솔. 기다려야지. 네. 자, 기도 끝났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 응? 으악! 참 이상하네. 분명히 10원짜리를 여기 떨어뜨렸는데. 참 이상도 하네. 어디로 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에휴, 케이크나 만들어야지. 응? 아니, 이거 너무했네. 이렇게 많이 없어지다니? 집안에서 과자가 자꾸 없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먹보의 짓일까? 아이, 참. 아, 쥐발자국? 설마 핫산의 짓은 아닐까? 응? 정신 차리세요, 여보. 아빠 괜찮으세요? 아빠, 정신이 좀 드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머리를 쳤어요. 이게 뭐지? 괘씸한 놈, 감히 어떤 놈이 저런 걸 떨어뜨렸을까? 괘씸한 놈이 저런 것을 감히 떨어뜨렸지. 누가 그랬을까? 정말 이상하다. 발자국을 봐선 분명히 핫산이 맞는데. 아니야, 꼭 핫산이라는 증거가 없잖아. 우리 집에 다른 먹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말이야. 혹시 몽실이? 하지만 몽실이가 의심스러운 만큼 나비도 가능성은 하나.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모르겠다. 누가 과자를 훔쳐갔는지 점점 모르겠어. 맛있는 냄새 다 구워진 것 같아. 그래, 맞아. 과자를 몰래 지키고 있으면 누가 그러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번엔 마침 잘 됐다. 작아지는 게 이럴 땐 편리할 거야. 세상에! 아빠, 저기 위에 과자가 있어요. 과자 냄새가 맞구나. 와, 과자야, 과자야! 조용히 해! 얌전하게 굴어야지! 난 호호 아줌마에게 약속한 게 있다고! 거기 살지 못해! 내가 저기 숨어서 다 보고 있었다고요! 핫산 씨, 여기에 내 과자를 훔치러 온 거죠, 그렇죠? 화낼 사람은 바로 나라고요. 아니, 10원짜리 동전도 가져갔군요. 이젠 별걸 다 가져가시는군요. 난 바로 이 동전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요. 동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갑자기 내 머리 위에 떨어졌다고. 에? 이게 당신 머리로 안 다쳤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요. 생각해봐요, 호호 아줌마. 당신 같으면 가족끼리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머리 위로... 아! 이런 게 떨어지면 좋겠어요? 어머나, 어떡해요. 이건 아까 내가 떨어뜨린 10원짜리 동전인데 핫산 씨 집에 떨어졌군요. 그래요. 이런 즐기를... 여전히 안 되잖아. 이 바이브가 왜 이리 말썽이지. 정말 힘들어서 담배를 못 피우겠네. 에이그 참. 에이그.
저 양반은 파이프가 조금만 막혀도 저렇게 신경질을 부린단 말이야. 응? 참.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만 여기 있었구나. 여기. 이 아버지는 계속 너희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찾고 있었단다. 자, 봐라. 그게 뭐예요? 이건 말이다. 우리 부족의 친구란다. 바다에 용감한 바이킹 쥐였을 때 우리들 바이킹 쥐들과 아주 자주 놀곤 했어요. 응? 이만큼 커요, 아빠? 아니. 아니면 이만한가요? 아니. 그럼 요만해요? 아니, 아니야. 야, 이것보다 커요. 그렇지, 우리 바이킹 배보다 더 크단다. 이름이 뭐야? 고래라고 한다. 고래야? 그래. 여보, 뭘 해요? 빨리 그걸 꺼내봐요. 그거라뇨? 여보, 알잖아요.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집의 가보. 가보가 뭐예요?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보물이란다. 여보, 어서 가서 가져와요. 네. 가보. 아이고. 여보, 오늘 일하러 안 가세요? 에이그치. 우리 바이킹 쥐와 친했던 고래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센 이빨이 있고 또 하나는 이빨 대신 수염이 있는 수염고래였지. 이게 바로 그 수염고래의 수염 중 하나다. 이게 우리 집 가보라고요? 이건 옛날 우리 조상님이신 바이킹 쥐가 아주 용감했으며 바다의 왕자님이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잘 살펴들 보거라. 와. 너희도 바이킹 쥐의 긍지를 지켜야 한단다. 긍지? 그래, 긍지는 중요한 거야. 저 멍청하게 생긴 고양이 녀석 얼굴을 그냥 저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저 멍청한 녀석. 자, 몽실아, 나비야, 밖으로 나가렴. 더 이상 심한 말을 듣기 전에 밖에 나가서 놀고 와라.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그놈의 쥐새끼들이 밤새 동네방네 쥐들을 다 모아서 천장에서 잔치를 하는 것 같았다고. 그 쥐새끼들을 어떻게든 해야겠어요. 설마 당신 그 쥐새끼들한테까지 먹을 걸 주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알고 보면 괜찮은 쥐예요. 오해한 거라고? 괜찮은 쥐라고? 내 평생에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구만. 정말 괜찮은 쥐들이라고요. 깜짝 놀랄 만큼 교양도 있고 마음씨도 착하다니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쥐한테 무슨 교양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쥐한테 마음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쥐들은 바이킹 쥐들 후손이라 자존심이 아주 강하다고요. 자존심? 농담하고 싶지 않다고? 나 원참 쥐새끼한테 무슨 자존심이야, 자존심은.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요. 난 나가겠어요. 파이프가 항상 말썽이야. 당신 너 어느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반한 거라고요. 나도 작아지긴 하지만 자존심은 있다고요. 그래서 작은 쥐들의 자존심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가보를 하와 아줌마한테 준다. 그래, 그래. 난 기쁘단다. 정말 기쁘단다.
호호 아줌마는 정말로 우리를 이해한단다. 게다가 우리 쥐의 자존심을 얕잡아 보지도 않았어. 그게 가장 기쁘단다. 어머머머, 대체 무슨 일이니?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나 보지? 아줌마에게요, 보여줄 게 있어요. 우리 집에요, 우리 집의 소중한 한 자존심의 상징. 자존심의 상징.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집 가부인 이 고래 수염을 당신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 정말 기뻐요. 쥐들의 우정의 표시를 소중하게 간직하겠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거야? 정말 고민이네. 핫산에 가보긴 하지만 난 특별히 쓸 데가 없는데 말씀이야. 기분은 좋지만 어쨌든 잘 간직해둬야지. 이제 저녁밥을 만들어 보실까? 그래, 그래, 바로 이거야. 정말 신난다. 이것 때문에 막혔었구만. 자, 됐어요. 아까는 내가 너무 신경질을 부렸지? 자, 귀여운 몽실아 나비야, 이리 온. 아유, 이젠 파이프가 막힐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고래 수염이 보물이긴 보물인가봐. 그래. 너희들 오늘 안 싸우고 잘 놀았지? 괴물 소탕 작전. 어째 으시시 안 돼? 기분이 이상해. 빨리 마을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하하, 참 내원. 아, 마을이 온통 공룡 얘기뿐이에요. 아, 틀림없이 공룡을 봤다는 사람이 10명이고 곤충이란 사람이 15명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서 자리에 들어놓은 사람 수가 5명이나 돼요. 5명. 어머, 그래요? 아마 그 괴물이 수천 년 동안에 잠에서 깨어났는지도 몰라요. 내 생각이 맞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숲에 산다는 그 괴물이 그럼 갔다 올게요. 그 괴물이 뭔지 꼭 알아보고 올게요. 하지만 이런 늦은 밤중에 당신 혼자서 가도 괜찮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니 걱정이에요. 걱정 말아요. 아직까지도 별일 없었잖아. 자, 그럼 조심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괴물이란 게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괴물이다, 괴물이야, 괴물이다. 어? 저쪽인가 봐. 좋았어. 도와주겠니 너? 물론 도와드리고 말고요. 나는 숲속의 해결사 박진거려. 좋아요. 당신이 가끔씩 줄어든다고 보호 아줌마예요? 그래, 맞아. 자, 고마워.
그래요. 요즘은 숲속이 너무 시끌벅적하다고요. 개구장이 녀석들이 매일 밤마다 숲에 와서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말이죠. 덤빌 수도 없고 정말. 개구장이들이라고? 아, 역시 그랬구나. 그놈들이 내 생각대로 그 녀석들 장난이었어. 옳지. 박지야, 날 도와주겠니? 도와달라고요? 그 개구장이들을 이번엔 단단히 버르장 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날 더 싫어하게 될 텐데요. 생긴 것도 이상한 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마음씨 나쁜 박쥐, 어색한 밤에만 나타나는 박쥐, 박쥐는 정말 나쁜 새. 뭐 틀림없이 이렇게 말들 할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넌 정말 착한 박쥐라고 내가 얘기해줄게. 걱정하지 마로.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엔 누굴 놀래줄까? 이번엔 거미 괴물을 쓰자. 좋아, 좋아, 그러자. 아무나 빨리 오라고. 누굴지 기대가 되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새 날개짓 소리일 거야. 그래, 맞아. 고구마야, 너 나 건드렸냐? 아니, 왜 그래, 안경아, 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야? 그냥 나무잖아. 그냥 나무였어. 괜히 간이 콩알만 해졌다. 기다리고만 있자니 심심한데.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누가 오나 볼게.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누가 날 잡아당긴다. 나뭇가지에 옷이 걸린 거야. 나무였구나. 귀신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고. 귀신은 말이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겁내지 마. 그래. 전부 거짓말인 거야. 그래. 병빨아, 아무도 안 오니? 병파라, 기가 났다. 뭐라고? 네 산딸기잖아. 산딸기라고? 다행이다. 이제 너무 늦어서 아무도 안 올 거야. 오늘은 싱겁게 끝났다. 그래, 싱거웠어. 그만 갈래? 그래, 자.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거 없다고 했지? 이 책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이 그름을 하지 마! 제 말이에요. 그 개구장이 삼총사가 숲에서 괴물을 만나서 아주 소름줄이 났다지 뭡니까? 예? 어머나, 그래요? 세 녀석 모두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 못 일어난대. 이걸 고구마한테 가져다 주세요. 아니, 이걸 왜 아줌마가 가지고 있죠? 숲속에서 주웠어요. 숲에서요? 괴물이 나타났던 그 숲이요? 아마 다시 나타나지 않을걸요? 귀신도 매일 밤 나타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